안녕하세요. 3분 차이입니다. 와인은 크게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은 색깔만큼 맛도 달라서 마치 다른 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레드도 화이트도 아닌 핑크색 와인이 있는데요. 바로 로제 와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와인이 여러 색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색깔마다 다른 포도로 만들어 그런 걸까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그리고 로제 와인의 차이에 대해서 3분 차이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와인은 적포도로 만드는 와인인데요. 가스화한 싱싱한 포도를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으깬 후 통에 담습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의 색은 포도즙에 스며들고 포도즙은 자연 발효가 되어 술로 변하게 되죠. 그런 다음 껍질과 씨를 분리하고 다시 숙성시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레드와인이 되는 것입니다. 레드와인은 포도를 그대로 집어넣기 때문에 껍질과 씨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인해 거칠고 떫은 맛이 납니다. 하지만 이 맛이 레드와인 고유의 풍미를 만들어주죠. 화이트와인은 청포도를 사용해 만드는 와인인데요. 껍질을 깐 적포도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과육은 똑같기 때문이죠. 화이트 와인은 수확한 포도를 꾹 눌러 짜낸 포도즙만 통에 보관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역시 자연 발효가 되면서 화이트 와인이 됩니다. 화이트 와인은 포도 과육의 즙만으로 만드는 와인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섬세한 맛이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핑크색 포도가 있는 걸까요? 로제 와인은 다른 와인보다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으깬 적포도를 짧게 숙성시킨 후 껍질과 씨를 분리해 핑크빛을 만들기도 하고 청포도와 적포도를 같이 섞어 발효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장밋빛을 닮아 이름 지어진 로제 와인은 화이트 와인과 비슷하지만 맛이 가벼워 와인을 처음 마시는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정리하면 레드 와인은 적포도를 으깨 그대로 숙성시킨 술,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나 껍질을 제거한 적포도의 즙만 사용해 만드는 술, 로제 와인은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핑크빛을 내는 와인입니다. 이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의 차이에 대해서 아셨나요? 3분의 없는 상식의 차이, 오늘의 3분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